청동기 문화와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 역사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세워집니다. 일련의 삼국유사에는요,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건국 이야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죠. 옛날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관심을 두자 환인은 환웅을 내려보내 그곳을 다스리게 합니다. 환웅은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와 3,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려와 인간의 일을 다스립니다. 환웅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곰과 호랑이에게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으며 햇빛을 보지 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도망갔지만 곰은 21일 동안 참아 사람이 되었지요. 여자가 된 곰인 웅녀는 환웅과 결혼해 자식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단군 왕검이라고 합니다. 단군 왕검은 자라서 아사다를 도읍으로 세우고 조선을 세웠다고 합니다. 단군의 건국 이야기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들리지만 그 속에는요, 고조선의 진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알려주는 고조선 건국 당시의 모습 알아보죠. 하늘에서 환웅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 왕검이 하늘의 스카이, 네, 바로 하늘의 자손임을 내세워 신성한 존재임을 강조한 겁니다. 농사에선 날씨 중요하잖아요. 환웅이 비, 바람,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와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조선이 농사를 중시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웅녀와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을 상징하는 환웅 부족과 곰을 믿는 부족이 연합해서 고조선을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민족이 단군 왕검의 후손이라는 믿음은요,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안녕! 내일도 꼭 하루